신주쿠 남쪽 출구입니다. 신주쿠 지금 남쪽 출구 쪽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건너편을 보시면 신주쿠 고속버스 터미널이 보입니다. 저는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 향해서 가겠습니다. 남쪽 출구에서 좀 나와서 신호등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에 육교 같은 것도 있고요. 걷기를 좋아하신 분은 저 육교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걸어서 가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요. 왼쪽으로 다 반쪽으로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왼쪽으로 갈까 싶습니다. 여기 안내판도 보이고요. 고속버스 안내판 쭉 보시죠. 나고야, 오사카. 한글로도 이렇게 친절하게 보이고 계속 시간이 변동되면서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고속버스 터미널은 여기서 직진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고속버스 터미널 직진. 바닥에도 하살표가 되어 있고요. 4층 버스 놀이바가 있다고 합니다. 전철 또 타러 갈 수도 있고요. 여기가 어떻게 가방 바퀴밖에 안 와. 바스타 신주쿠 바닥에도 계속 안내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스 직진 화살표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편의점이 나왔고요. 고속버스. 네, 이렇게 짐 보관소도 있고. 우선은 한번 가해를 돌고 안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내려가는 길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 보이시죠? 이제 재밌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지금 10시가 넘었는 시간인데도 고객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마 붐비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안내소가 있고요. 네, 정말 많죠? 여기가 신주쿠입니다. 신주쿠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일본은 밤에 더 붐빕니다. 네, 이렇게 표를 자동적으로 끊을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표 오래 끊어서 줄 서서 끊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버스 안내표가 계속 안내가 나오고요. 많은 직원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저 지금 버스 사람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버스를 타러 나갈 수 있는 곳인데요. 나가는 밖에서도 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밤에 붐비냐면요, 일본은 야간버스 타고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밤늦게까지 붐비는 모습입니다. 고속버스들도 계속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버스를 타려면 티켓을 끊고 나서 이 번호 여기 잘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안내판도 있고요. 안내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쪽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버스들 계속 들어오고 있죠. 버스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저쪽에서 버스 타실 수 있고 여기서 한번 건너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와서 건너편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신주쿠역 아까 출발점 그 자리가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안녕.